질문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성균 배우가 이 작품에 가지셨던 열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촬영장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도 좋고요.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성균이 형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영화를 준비하는 때부터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 대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장치들이 될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도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어요. 그런데 저도 놓쳤던 부분들을 성균이 형이 이제 같이 머리 맞대면서 동선이랄지 혹은 또 캐릭터의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런 요소 하나하나마다 매번 어떤 질문과 답을 하면서 그리고 영화 전체적인 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조명 아래 조명 위쪽도 한번